2파인데 0은 포함이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 바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은 탄젠트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식에다가 양변에다 코사인 x를 나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사인 x를 양변에다가 코사인 x를 나눠주시면 여기 뭐가 돼요? 탄젠트 뭐가 됩니까? 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루트의 3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탄젠트 x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이 값을 만족하는 것을 0부터 2파이까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가면요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되죠. 익숙하게 하면 됩니다. 충분히 돼요. 선생님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빨라집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일부러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그래프 안 그려보셨죠? 탄젠트는요 그래프가 어떻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이 생기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 이렇게 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0이고 파이가 파이를 주기로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대 최소가 없어요. 점근선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루트 3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y는 탄젠트 x하고 y는 루트 3하고의 교점이죠. 교점의 x좌표죠. 그러면 루트 3을 y는 루트 3을 대입한 다음에 루트 3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요. 몇 개 나와요? 0부터 2파이 사이까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어차피 여기 2분의 파이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기를 2분의 파이라고 써드리면 여러분들 루트 3일 때가 탄젠트가 얼마죠?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제가 여기 요 값을 말하는 겁니다. 요 값은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반복되니까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엔 이게 빨리 처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걸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얼마가 돼요? 3분의 파이, 3분의 4파이니까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탄젠트 다시 뭘 물어봤습니까? 3분의 5파이를 물어봤어요. 자, 3분의 5파이를 처리하는 방법 많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얘는 2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파이의 무슨 배니까? 짝수배니까. 탄젠트는 뭐로 가고? 탄젠트로 가고 4사분면의 각은 뭘 지키면 되겠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는 교재에 있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고요. 바로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까지 여러분들 처리하시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문제를 많이 못 풀어줬네요. 일단 다음 시간에 계속 문제만 풀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하셔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삼각함수는 일단은 그래프를 가지고